해석이 되면 문법이 쉬워진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관계대명사를 한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책에 나와 있는 23강의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제 목숨을 한번 걸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종류는요, 이렇게 who,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whose, which, that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종류입니다. 관계대명사에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부터 가로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자, 다시요.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첫 번째 동사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그 기계들, 그 근면한 일꾼들이 만들었던 싸지 않다. 관계대명사 이거 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 기계들은 싸지 않다. 다시요. 가로치는 연습 다시 해봅니다. 자,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러면 안 돼. 이때 나오는 여러분이 이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야.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동사 찾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이러한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놨잖아. 이거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to 부정사나 ing는 동사가 아니다. 이걸 머리에 심어놔야 돼. 다시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겁니다. 다시요.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동사 아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동사를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흥미로운 책을. 자, 관계대명사 해석합니다. 그 소년! 내가 원하는 이야기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2번 다시요.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니까. 그리고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게 해석한다고. 그 책들, 나의 아빠가 썼던 유용하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시요.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고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그 교수,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과 나의 아버지 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어머, 선생님, 두 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칩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가로 쳤죠. 이건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까지 가로를 치고,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를 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있다. 약간의 집들이 보이는 좋게. 자,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어요. 가로를 쳐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동사 아니다고, 투부정사.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그리고 이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있습니다. 약간의 책들이. 그 북스토어, 서점 안에는 그녀가 원하는 뭘 사기를. 다시요. 있습니다. 약간의 책이 서점에 그녀가 원하는 사기를. 두 번째 문장, 관계대명사 여기 있네.
관계 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끝까지 가로를 친다니까. 이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하라고. 관계 대명사 해석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여성 정원사가 그가 사랑했던 매우 많이. 자, 다음 문장은 여러분 관계대명사입니다. 가로 한번 쳐봅시다. 관계대명사부터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다. 끝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건 수동태입니다.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가 없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동사가 아니다 그랬죠.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를 친다. 이 가로를 쳐, 지금 가로가 쳐 있는 이 문장은 전부 다 동사를 뭘로 끝나게 한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본동사는 뭐냐면 이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이게 본동사야. 이거 다로 끝나야죠. 이게 본동사야. 다로 끝나야 되죠. 이게 본동사입니다. 이게 다로 끝나야죠. 이게 본동사다. 다로 끝나야죠. 이게 본동사다. 다로 끝나야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가수 입고 있는 멋진 모자를 입고 있는 멋진 모자를 안다, 나를 매우 잘. 그러한 사람들, 탐이 했던, 니은으로 끝나게, 왔다, 다로 끝나게, 그 파티에. 그는 이해할 수 있다, 그 사인을 인디안들이 사용했던 니은으로 끝나게. 너는 아니, 의문문이네. 너는 아니, 그 신사를 불려진 수동태, bat, 수의사라고. 그 남자는 유일한 학생이다. 다로 끝나야 되겠죠. would like, want, 원하는. 내가 원하는 만나기를. 여러분, 관계대명사 해석을 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어렵습니까? 문법 딱 빼고 해석하는 방법만 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죽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자,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몇번 틀릴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문장을 이렇게 오늘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 관계대명사 해석이 안될 이유가